최후 통문자입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헤이, 트래블 무슨 여행하다.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여행. 그럼 무슨 시예요? 이런 식. 헤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뭐 말하기라 그랬어요? 무슨 시제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 배운 시제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죠. 오케이. 미래 시제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Where be going to? 중에서 뭐 Be 사용했어요?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그럼 travel 뜻은 뭐예요? 여행. 무슨 시에 여행이란 이런 뜻이면 식. 여기에서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해서 travel은 무슨 뜻이에요? 여행. 이런 식. 지금 뭐 표현이에요? 나 여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제 표현입니까? 미래 시제 미래 시제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예요? Where be going to? 그 중에 지금 뭐 사용했어요?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름 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읽고 뜻. I'm going to Singapore. 싱가포르 무슨 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다.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 의문. 이게 의문 표현이에요? I'm going to Singapore. 그 한글로 네가 그게 쇠놓고는 그게 뭐니 미래인지 뭐 계획인지 의문인지 뭔지 이거 모르는 것 같아. I'm going to Singapore는 무슨 뜻이라고요?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다. 이걸 보고 무슨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고 묻는 것도 아니고요. 다 가르쳐 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 표현이냐고 그랬어요? 혹시 이거 처음 봐요? 어? 싱가포르 무슨 시예요? 이게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하고 있는 행동.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녀석인가요? 뭐가 다른데요? 'm going to travel은 계획. 뭘 보고 계획을 말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I'm going to travel. 이게 계획 표현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케이, 읽고 뜻. I'm going to eat a hamburger. 그럼 드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햄버거를 먹을 읽고 뜻. 계획이다. I'm eating a hamburger.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햄버거를 먹는 중이다. 이거는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미래. 예, 뭘 보고 미래 시제인지 알수 있어요. 이거 햄버거 먹으러 가는 중이다 아니에요? I'm going to eat a hamburger. 햄버거 먹으러 가는 중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무슨 뜻인데요? 이거 맞아요? 이뜻 맞습니까? 응? 응? 안녕하세요. 이 뜻입니까? 아니면 이 뜻입니까? 둘 중에 어느 뜻이 맞아요? 먹으러 가는 중이네. 가는 중이다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I'm going to travel.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나 여행하러 가고 있는 중이다. 난 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했다, 그치? 난 가는 중이다. 여행하다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 여행하다에게 가고 있는 중이고, 얘는 뭐에게로? 먹다에게로 가고 있는 중. 뭘 햄버거 먹으러 가는 중이다야. 뭘 햄버거 먹으러 가는 중이다는. 이거는 가다란 뜻이 아니라니까? 어? 가는 중인이란 뜻도 아니라니까? 뭘 보고 얘가 가는 중이 아니다란 뜻을 알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다시. 어? 이새 뜻이 뭔데? 먹다. 그 무슨 신데? Hadashi. I'm going to eat의 뜻은 난 먹으러 가는 중이다야? 와, 여기 도대체 몇번 해야 되니, 재구야? 이거 뜻. I'm going to go to Singapore. 이거 무슨 뜻인데? 나는 가러 가는 중이다야. 난 가러 가는 중이다. 이거 가는 중이다 아닙니까, 이거? 어? 이거 가는 중이다 맞아 아니야? 가는 중이다라고 우리말로 볼수 있어 없어? 여보세요? 쌤 수업 중인데 왜? 예, 보강하러 오세요. 언제 올지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예. 이것도 I'm going to eat pizza. 무슨 뜻이에요? 나 피자 먹으러 가는 중이다요. 그러면요. 나는 피자를 먹을 계획이다. 뭘 보고 피자 먹으러 가는 중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이거 가는 중이다 아니에요?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있어. 그럼 뭐 어찌 되는데?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뭔 일이나 하는데?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난 여행하러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travel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서? 무슨 시로서 이 문장 안에 travel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물어봐. 그동안 했는 거 다시 네가 하도 설명해서, 해설 성취도에서 틀려가지고 내가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했어. 그러고 나서 통문장에서 이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싶어서 또 해봤는데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성취도 하기 전이랑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자, 그래서 통문장 다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근데 이거 보세요. 네.